이제 형님이 이제 나랑 듀엣 하고 요거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느님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뇌물인가요?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당뇨가 오라나 요즘에 이렇게 물때기 없는 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하느님하고 뛰다고 그다음에 우리 하느님이 이제 이따가 저거 대북도 치고 안 놀라는데요? 응. 그냥 얘기로 해드리면 되죠. 잘 가요. 안녕 형. 안녕. 좋네요 아주. 송 원장님 앞으로는 나 할 때는 좀 숨어 있다가 올게요. 잘 가셔요. 고마우신 분 같아요. 나도 노란색 받을 줄 아는데. 없었어요. 없었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천원 남았는데요. 태양 가실 차비는 놔두셔야죠. 미안해요. 조심히 가셔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수원자님이 그래도 어저께도 입금도 해주시라고.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혹시 눈매 나왔어요? 왜 맨발? 어차피 이거 신발벨이니까 빨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맨발로 있는 게 콜라예요. 알았어요. 그럼요. 인사 드렸어요? 아, 인사 안 했는데 아직. 인사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진짜 우리 까만 거 오늘 세트로 입었네 그죠? 그렇죠. 조승사자 같아요. 조승사자 같아요. 마스크 안 낀 사람도 벌금 내세요. 우리 이제 뒤곡. 네. 뒤곡 한번 해요. 그래요. 올라갈까요? 하고 싶은 걸 해요. 내가 오늘은 봐줄게요. 왜요? 네? 왜요? 누구야? 누가 이 오빠 모양? 이 오빠 모양은 어떻게 뚜에꼭 할 수 없잖아요. 저놈 뭐야? 아니죠. 어? 내가 노래하고 하느님 이제 춤춰야지. 맞아 춤춰야 돼요? 아니,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니 됐어. 돈으로 그렇게 내 매수하려고 그러잖아. 돈도. 나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돈 안 줘도 다 잘해요. 그래요? 그럼요. 여기도 제가 춤추는 거 보고 싶으셔서 오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오빠 뭐예요? 얘를 하나 뺄까요? 네? 얘를 하나 뺄까요? 아니 이따가 내가 뺄게. 알아서. 그럼. 네, 여자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 오빠 뭐야? 여러분들의 그렇지. 여기는 군데군데 여기 한번 인사드리고 이쪽에도 한번. 네. 나한테 왜 이렇게 창피하지나? 창피해요? 오늘따라 좀 창피한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아이, 창피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자리야. 박수 안 친 사람 뭐야?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올라와도 돼요. 어? 올라와. 안 된다. 부서지면 어떻게 또 너를 다시. 아무튼 얘는 괜찮아. 됐지. 그래, 잡고 있는 게 좋아.
이거 빼도 되겠어요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괜찮겠어? 나? 어. 목구녕이 안 나오면 뭐 슈로드 감독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거기서 한 조금 내리면 되겠지? 네. 그래요. 두 번? 세 개. 세 개나? 네. 그래 알았어. 아니, 저, 두 분이 목구녕이 안 보이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둘이는 괜찮대요. 네, 두 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클로즈업 해주세요. 우리 네. 단장님 좀 표정 보세요 지금. 엄청 진지해요. 찾아봐요 지금. 막 반죽이 속으로 들어가셔요 지금. 네. 봐봐 이제 한 명 더 붙었어 이제. 지금 맹구 형님 창피한 거야. 거기 이제 마취기 의심에 약간 살짝 떼었고 이제. 근데 드디어 담비님까지 오셨다 이제. 그래, 담비님이 제일 낫다 그래도. 독수리 단밥으로 지금 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마. 그러면 담당님 다음부터 우리 안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딴 사람 덮여 있어서 괜찮아. 아, 그랬어? 그럼, 응.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네, 아우 좋네요. 그래도 참 이게 그 아까 하단 얘기 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괜찮은데 우리 여기서 밑에 지방 우리 분들은 우리 수재민 여러분들이 참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재민 여러분들 빨리 피해 복구가 빨리 됐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국가재난지역으로 다 그 뭐지 다 선포돼가지고 다들 지원 좀 받아가지고 빨리 다들 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공연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약속된 행사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오신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드디어 이제는 찍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부림 동안 그죠? 맞죠? 네,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됐습니다. 이제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보니까 담비님이 대학 나오신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해 보여요. 네. 대학원 나오셨어요. 네, 대학원 교도소. 네네네네. 됐어요. 준비됐죠?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차렷! 형, 신호등, 신호등 강사님한테 그렇게 뭐라 그래?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알았지? 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소리할 때 욕도... 되게 쉬워 보였는데. 어? 어렵네, 이게. 그렇죠, 이거는. 연습 안 하죠, 이거는. 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 내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키를 원래 원키로 했으면 여자키로 가면 되는데, 예, 키를 내렸기 때문에 여자키로 갔다가 이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원키로 가면 제가 이렇게 따라서 맞출 수가 있는데, 화음을 제가 넣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 키를 화음을 넣으니까 내 키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개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키는 안 맞으니까 못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개만 내립시다 했던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네. 그거는 네. 나랑 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정답이야. 제가 남자 키보다 조금 높아요. 예, 한 세 옥토박 정도 높게 부르는 하나님이 편이라서. 고음으로 원래는 네. 그래서 그게 고음이 좀 원키로 세게, 근데 네. 한 거고 원이랑은.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게 그 음을 다 맞춘 거예요. 네. 저는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화음을 누를 줄 압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 올게, 일로 와. 괜찮아, 딴 거 하면 되지. 딴 거 들을 수 있잖아, 우리. 나 이제 또 앞으로 또 시달린단 말이야, 이제 또. 그래? 너들이보다 못한다고. 그래? 괜찮아. 내가 저번에 같이 잘 고쳐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냥... 자, 버디 누나는... 버디 누나는 나 결혼하여 우리는 결혼했잖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충분하지 뭐. 딴 거 있겠냐. 그런 사람들 있어. 나으려 내가 대갈 틀을 뽑아버릴게. 알았지? 그럼 와르바시를 깎아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말 번역하면 나무젓가락, 일본말로 와르바시, 그 다음에 미국말로 하면 뭔지 아니? 미국말은 난 모르겠어. 그래서 포크. 그렇지. 네. 이제 다른 걸로 해요. 그래요. 다음부터 신호등 감독님은 안 봤으면 하는 생각. 예, 삐졌어요. 어떡하죠 이제. 아 그래 돈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 신호등님이 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신호등 방 감독님 뭐라고? 네? 어 다음에 좀 좀 배워라.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돈이면은 아니요. 왜 이렇게 아 우리 그 가원이 있어서 그래. 가원이 있어서 신사임당을 엄마 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렇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친구 삼으로 해가지고 가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들 이해하세요. 자 응원이 당신이 좋아 한번 할까요? 너무 지겨워요. 그게 가장 좋아요. 우리 노래 놔두고 왜 우리 아 우리 노래도 있구나. 깜빡했다. 청춘브라보. 청춘브라보라고 MR에 있어요 그거. 나 내가 갔다 와야겠다. 윤정 저희 노래 있어요. 이거 여기 청춘브라보 있어. 나 이거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네? 저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청춘 브라보. 네. 이건 할 수 있겠지? 네. 됐죠? 네, 청춘 브라보. 무슨 회의 하세요? 어떻게 돈을 줄 것인가 그런 회의 같은 건 아니겠죠? 아닌가 봐. 역동 모임? 신고해버려야 되는데. 자, 준비됐어. 청춘. 그래. 어? 말 안 하면 손님들이 모르잖아. 말을 해도 알지. 그럴까? 그럼 다 헤어드린 거 다 알지 우리 노래니까. 그러죠? 다, 다 알잖아. 너 나만 아는 게 아니야. 그래. 말 시켜봐 노래 할 줄 알아. 아리아리. 죄송해요. 죄송 알았지? 아리아리. 이거 한다 이거 혼자 하시는데 혼자 하고 그냥 다 따라 맞추는 거야. 한다고 해주는 거야. 방송은 모르거든. 그죠? 방송국이 카메라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 됐어. 뭐 할 말이 있어? 아니 앵콜이 안 나오길래. 앵콜이 안 나와서 그래. 쳐다보는 거였어? 태국 있구나. 네 조준 이제는 그것까지 세 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너 지금 그거 왔지? 멘붕 와서 그렇지? 응.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진은 때문에. 이진은... 근데 사실 그때요. 보드리 언니 그거 맨날 다 보고 그거 저기해갖고 둘이 영상 찍은 거에 댓글 막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었는데 신호등님께 나 한 번 더 받게 생겼어요. 거기에 많이 아팠구나. 응. 그랬구나. 내가 미안했다. 여보 사랑해. 더 이상 그래서 충격받지 말고 이제 됐지? 응. 알았어. 이제 들어가있어? 어. 들어가서 음량 맞춰줘. 그건 잘할 수 있겠지? 알았어. 알았어. 선물이야. 여기다 차고 해. 아니야 이거 참 기저귀 찬 것 같아서. 아니 옆에다 차라고 땀 흘리면 닦으라고. 슬로건이 있어 슬로건. 어. 슬로건 있으면 됐잖아. 어. 지금까지 기저귀 차고. 아니 기저귀 이런다. 아니 나도 헷갈려서 멘붕이 와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다. 좀 네. 멋있게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어? 멋있게. 알았어. 저기 이제 한이님 붙일 거니까 우선 앉으세요. 레이디슨 젤맨. 나 끝났어요. 이제. 멋있게 하고 있잖아요. 좀 저기 해봐. 레이디슨 젤맨. 그게 뭔 뜻이요? 몰라. 그냥 다 그 뒤에서 보고 해봐도. 네. 아무튼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산자락에서 비도 안 맞고 모기 뜯기는데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그래도 아, 고기 드시면서 있으시는 게 참 멋있으시네요. 아, 고기, 아, 고기 드시고 맛있어요? 우리도 아. 저녁에 고기 사 먹어요. 알았어.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 지금 한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우리 윤정 아가씨께 뭐 아가씨예요? 한번 해주는 거야 아가씨라고 그럼. 네. 담배 아가씨도 있고 여기 저기 맹구총각 어디 갑니까?
오랜만에 근데 우리 맹고님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참 오랜만에 그 각설이 공연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아까 네. 우리 한지님이 뒤에서 네. 공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오랜만에 이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옛날 선배님들 공연을 오리지널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본 거 혹시 나 내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잘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 배터리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윤정양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